올해 이제 그 사회자분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올해 그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을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심각한 홍수와 산불, 폭염, 태풍 등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의 상황을 보면은 2020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ppm에 달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 농도 417ppm은 그 지구에서 300만에서 500만 년 사이에 존재했던 수치인데요. 잠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아실 텐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이제 지금이 이제 이쯤인 거고, 이게 이제 아래 숫자는 굉장히 뒤쪽으로 갈수록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이제 긴 시대를 말하는 건데, 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ppm, 그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가 이 당시와 같다는 것이고요. 이때 그 지구 온도가 어땠냐면은, 이 당시 지구 기온은 지금보다 1.8도에서 3.4도 높았다고 하고, 해수면 높이는 무려 15m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 해수면이 1m만 상승하는 것으로도 해운대가 물에 잠기고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핵발전소가 이제 심각한 핵발전소들이 대체로 이제 그뭐그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기 위해서 그 해변에 있잖아요. 그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 심각한 이제 그 문제가 생길 텐데 뭐이 당시 15m나 높았다는 이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속도대로 그대로 계속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거의 뭐 2200년 지나면 거의 10도 막 이렇게까지 높아진다는 이제 그뭐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각국 정부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빠른 속도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 이미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지구의 상황, 기후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알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도대체 지배자들은 무엇을 했나, 세계적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나 하는 것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응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엔 기후 변화 정상회의 역사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뭐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올해 11월 1일부터 그 26차 기후 변화 정상회의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립니다. 이것의 풀네임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COP라고 약자로 부르는데요. 그이 최초의 이제 유엔 기후 변화 정상회의는 1995년도에 이제 열렸습니다. 사실 1970년대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었지만은 그 세계 지도자들은 90년대에야 무언가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95년부터 논의를 해서 처음으로 채택했던 가장 유명한 협정이 바로 교토의정서였어요. 이것이 1997년도에 채택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교토의정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그 상당히 시장주의적인 대책을 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좀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거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거의 효과가 없는 대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등의 주요 국가들이 이 감축, 그 교토 의정서의 감축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 이제 교통 의정서에서 공식 이탈을 하는 등으로 인해서 교토 의정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인 합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6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 교토 의정서 이후의 국제 합의를 대체하는 이제 파리 협약이 그 채택이 그러니까 파리에서 열렸던 그 COP 유엔 기후 변화 정상회의에서 이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기후 협약이 채택이 된 것이죠. 이 파리 협약이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 것이죠. 이 파리 기후 협약은 기후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열망이 큰 상황에서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로 맞추자는 합의를 한 거고, 좋기로는 또 1.5도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이행은 국가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황당한 건데, 왜냐하면 교토의정서에서 의무 이행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합의 자체가 되지가 않자 아예 합의를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각국 정부들이 제출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발성이 기댄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뭐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파리 기후협약은 196개국이 채택을 했지만은 조인국들 중에서 75개국만이 올해 제출 기한에 맞춰서 보고서를 냈고, 그리고 대부분 굉장히 부족한 계획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제 그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정부들이 약속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2도 상승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파리 기후 협약도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각국 지배자들의 대응이 실패해 온 이유는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 논리를 거스르지 않은 선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후위기 대처 방안에서도 철저히 시장주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주고 그것을 초과하면 그 다른 기업에서 할당량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그 탄소 그 사용 비용을 물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는커녕 석유, 석탄, 자동차 기업 등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황당한 일도 벌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100을 배출하던 기업에서 몇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50으로 그것을 감추겠다고 보고를 하면은 줄인 50만큼의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기업들이 회계 조작을 하는 것은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탄소 절감 뭐 기술 방식을 도입해서 줄였다는 것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게다가 이제 이 배출권을 거래해서 돈까지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탄소 배출 기업들은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탄소 배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일이 벌어져 온 사례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도 탄소의 가격을 매겨서 그 수요를 줄여보겠다는 그런 시장 활용적인 대안의 일부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탄소세가 도입된 것을 보면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기업들에게는 세율을 낮추고 보조금을 주는 등의 상당한 혜택을 줬습니다. 그 반면에 그 부담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탄소세는 간접세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비용 부담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리는 이런 역진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곳곳에서 반발을 사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탄소세 일종이었던 유류세 인상에 반대했던 노란조끼 시위가 해서 이를 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보다는 언제나 기업들이 이윤이 우선이었던 이런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대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또 산업을 대대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정부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 자국 경제의 자본 축적이 원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탄소와 석유 가스처럼 그 석탄과 석유 가스처럼 핵심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들을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기후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대중적 공분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각국 지도자들도 더 나아간 안을 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여러 발표들이 나오고 있긴 했죠.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과거보다는 더 나아간 탄소 배출 감축 계획 등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진했다는 계획조차 따지고 보면 기후 위기를 막기에는 너무나 더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도 이런 계획들에는 진정한 조처를 회피하는 꼼수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제로라고 하는 것 자체,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루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미심쩍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탄소 배출을 상당 수준 유지하면서도 나무 심기나 또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등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통해서 총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의 한창을 부추기면서 사실은 현재 현재 계속하고 있는 탄소 배출을 이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에 그 기업과 정부의 지도층이 제시하는 대안에는 신기술에 대한 환상이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환경 신기술은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문제는 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한 대안을 회피하는 상황 그 차원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환경 기술들을 막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거대한 탄소를 상당 부분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마치 친환경 기업인 것처럼 그린워싱을 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포스코가 한국의 그 탄소 배출 단한 기업만으로도 이단한 기업이 한국 탄소 배출의 12%를 차지하는 탄소 최대 배출 기업인데요. 최근에 2050년 넷제로를 이루겠다 하면서 상당히 친환경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한 계획의 핵심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지도 않았고 막대한 그 수소 조달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다가 2030년대 중반부터야 이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그 탄소 배출을 감축해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소는 물을 가수분해해서 이제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가수분해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쓰이고 사실상 지금 전기가 화석연료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자체가 그린 에너지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핵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핵발전을 돌리는 과정에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핵발전을 또 뒷받침하는 거로 이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소 자체가 정말 그린 에너지냐 하는 것도 질문이 물음표가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린 기업이다 하는 식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그런 탈탄소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탄소 배출에 대한 일종의 논피용 성격이 큰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각국 정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녹색 분야의 신산업 육성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요구했던 그린 뉴딜을 비틀어서 자신들의 녹색 성장 계획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녹색 분야의 신산업 육성하는 것으로는 물론 관련 일부 기업들의 이윤에 도움이 되거나 그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탄소 배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아실 텐데,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분명히 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 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나라에서 강조를 해왔고요. 하지만은 다른 여전히도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압도적인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더라도 물론 그 재생에너지 부분이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다 하더라도 석유와 천연가스도 같이 성장을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아까 그 표에서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생산에서 화석연료 산업들이 차지하는 것이 압도적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 화석연료 산업들은 이 산업들의 나름의 이윤 논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그 화석연료 산업 바깥에서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부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전환한다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화석연료 산업들이 상당한 이윤의 타격을 보는 상황 속에서만 그런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원리의 바탕에서는 이런 거대 화석연료 기업들의 이윤에 도전하는 이런 대안을 결코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탄소 사회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한 문제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사회를 운영할 기술들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 전기차 육성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자가용 소유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공공적으로 주택의 잔여를 보강하고 환경적 고려를 충분히 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보급하는 것 등을 하는 데서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그 아닙니다. 이런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의 우선순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축적 경쟁을 부추겨온 이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기업주들과 부자들은 그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왔고 또그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큰 이득을 누려왔습니다. 실제로 옥스팜이 한 조사를 보면은 그 1990년에서 2015년에 세계 1% 부유층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가난한 50%가 배출한 양의 두 배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에 부유한 1%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가난한 50%의 세 배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탄소 배출의 그 핵심 책임이 기업들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거대 기업 100곳이 단 100곳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71%에 달하는 그 화석 연료를 공급해서 막대한 이윤을 거뒀습니다. 한국에서도 탄소는 대부분 기업들이 배출을 하죠. 그러니까 전력 소비 부분에서도 가정용은 13.5%인데 반해서 산업용은 53.8%에 달합니다. 이처럼 탄소 배출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얻은 기업주들과 부자들, 그리고 각국 지배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 무한 경쟁을 벌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왔고 또그 수혜를 누려왔습니다. 그 반면에 각국의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기후위기로 인한 고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그 한국에서도 2018년도에 그 폭염의 영향으로 무려 7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폭염은 더 늘어날 텐데 뭐 이런 과정에서 뭐 뙤약볕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나 뭐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그 쉬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노약자들에게 그 고통이 집중이 되겠죠. 또 세계적으로 이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기후 위기에 대해서 흔히 이런 그전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식으로 하는 말을 흔히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처럼 전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분단선은 계급 사이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체제에 기반해 이윤을 뽑아내는 자본가와 각국의 지배계급은 이 체제를 수용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반면에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은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들에게야말로 그 기후위기에 맞서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그 전환을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인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진정으로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건설할 때에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그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건설하려면은 노동계급의 힘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노동자들은 그 자본주의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윤체제를 마비시킬 그런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졌을 때그 전력 노조의 조합원들은 전력 시설을 점거하고 그 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과정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뭐로 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잠재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종류의 잠재력은 그런 모든 산업에서도 다른 노동자들도 그렇게 스스로 생산을 조직할 잠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노동계급의 또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공급하고 또 단열이 잘 되도록 집을 수리하고 대중교통을 대거 확충하고 또 재난에 대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시설을 늘리는 일 등은 모두
노동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라는 구호가 이제 인기가 있는데요. 이런 진정한 체제변화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쥐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제가 오늘 이 지배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폭로를 했는데요.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이 더 나은 기후위기 대책을 내놓도록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를 7개나 건설을 하고 있고 뭐 수출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더 나아간 행동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개혁을 따내기 위해서도 지배자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그 대중운동이 성장하는 것의 그 핵심 동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기후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성격에서 볼때 진정한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혁명적 대안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시야를 넓게 가지고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그 노동계급의 투쟁이 전진하는 것, 또 차별받는 사람들의 투쟁이 전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가올 혁명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혁명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그 진지한 고민이 담긴 그 말씀들, 네,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고민을 심화시키는데 네, 많이 도움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나온 질문들 관련해서 제가 뭐 충분하진 않겠지만은 나름의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될지 우리의 어떤 전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금 동해안에서 그 대규모 풍력 발전소 설치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들이랑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오히려 녹색 자본주의의 길을 트는 것이 되진 않을지 하는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동해안에서 엄청 대규모 돈을 투여해서 향후 뭐 수십 년간 해서 이제 그 풍력 그 단지를 짓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들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이런 방식이고 일종의 이제 그 전력 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을 더 이제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민간 그 자본을 끌어들여 사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노동계급에게 다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육성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시장적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방식으로 하라는 것을 요구를 해야겠죠. 공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노동계급에게는 싼값에 이것을 공급을 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폐쇄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데서는 경이로운 정말 그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적으로는 이 화석 연료 발전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굉장히 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라 이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화석연료 이 발전을 중단화하는 것이 자본주의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결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7개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소는 하나를 지으면 최소한 30년 운영을 해야지 수지가 맞는데요. 원가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윤 논리에 따르면은 지금 그 이거를 게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다 대기업들이 그돈 투입해가지고 민영화된 방식으로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상황에서 그 자본주의 이윤 논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거를 중단시키는 게 쉽지가 않을 테고 이거를 중단시키려면 정말 대규모 계급 투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주들한테 이거를 또 정부가 이거를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은 자기 정권이 날아가겠구나 하는 정도의 압력을 줄 정도의 박근혜 퇴진 운동 아마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의 그런 또는 그 이상의 그런 노동자와 대규모 이제 그 사람들이 참가하는 그런 투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화석연료 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합충화하는 요구 자체를 이제 계속 요구를 하면서 그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는 이 이윤 논리 때문에 그 지배자들이 제대로 이거를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족한 방식으로 일종의 땜질을 하려고 하는 거에서 끊임없이 폭로를 하면서 그런 이제 그 방향 속에서
계급 투쟁을 전시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어떤 그 이웃 논리를 제동을 걸수 있을 그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전진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더욱더 급진화시켜야 된다. 정말 진정한 대중의 힘이 필요하다 하는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왜 이제 운동이 크게 그 벌어지지 않는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한 것처럼 이제 서구와는 다른 한국의 또 역사적 상황이 존재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한국은 후발 그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조의 그 역사적 그 탄소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현실이 존재를 했던 거고, 일종의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면서 뭐 도쿄 그 의정서라든지 이런 데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상황도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자본주의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이제 1% 세계 이제까지 누적 배출량이 1%로 세계 16위인데요. 그런데 현재 배출량은 8에서 9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탄소 배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세계 4위고요. 네. 중국보다 많습니다. 중국이 물론 총량은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1인당 배출량은 한국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의 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워낙 소극적이어가지고 2030년에는 1인당 배출량이 1위가 될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어떤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굉장히 이제 고도로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향후 더 이제 커지게 불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어떤 기후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금도 많다고 생각해요. 위기감도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이 운동으로 어떻게 이제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그런 측면을, 저도 그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그 기후 관련한 쟁점이 운동으로 등장했던 것이 언제였냐면, 80년대였어요. 80년에 그런 이제 공해라고 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원진 레이온이라든지 노동자들이 그런 공해로 인해서 막 피해를 보고 이제 하는 그런 그 문제 같은 것이 또막 그런 이제 그 공해 같은 게 정말 벌어진 상황에서 많은 지역 주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 잠재돼 있다가 그 80년, 87년, 뭐, 민주화 운동과 그 이후에 노동자들 대투쟁 같은 것이 벌어지잖아요.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이런 것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후 문제에서도 기업들의 이런 그 횡포를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산업재해 같은 것을 요구하자 하는 식의 이제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그 한국에서 더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자본가, 그런 이제 87년이라든지 그런 노동운동이 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계급투쟁이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운동도 같이 전진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런 이제 운동 등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을 했던 이제 환경 NGO 같은 이제 그룹들이 이제 많이 그 이후에 등장을 했는데 이 환경 NGO 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런 개혁주의적인 대안을 많이 추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중운동, 그리고 계급투쟁 같은 것을 전진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위로부터의 이제 변화를 많이 추구를 했고, 뭐 기업들의 압력을 넣고, 정부 기구에 참가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방향들을 많이 추구를 했고, 그래서 NGO들 중에서도 특히 환경 NGO가 이제 거대 NGO들이 있는데, 뭐 환경운동단체연합이나, 뭐 등등의 이제 NGO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이 좀더 일찌감치 정부기구 같은데 막 들어가면서 더 온건화하는 이런 그 세력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 뭐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명박의 녹색성장 뭐 이런 거를 막 이제 같이 뭐 한다거나 그런 위원회 같은 데 참가를 한다거나 그렇고 사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린뉴딜 막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던 진보 쪽의 NGO 활동가 뭐 이런 사람들도 그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말 그린이라 할수 없는 이제 그런 회색 뉴딜 그런 이제 기구 같은 것에 많이 참가를 하고 뭐 앞장서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같은 데막 참가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행보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녹색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그 의회를 통해서 그런 대안을 추구한다는 이해주의 전략 때문에 작년에 그 총선 때 상당히 또 이제 여러 약점들을 보이기도 했었죠. 민주당이 제안을 비례연합정당 같은데 참가를 하려고 하다가 막 당내에서 내분을 겪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한국에서도 문제했던 이런 기후운동 내에서의 어떤 개혁주의적 약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그 진정한 어떤 좀더 급진적인 방향의 대중운동으로서 기후운동이 성장하는 방향을 추구하지 않게 됐던 이런 경향,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 서구에서도 녹색당이나 이런 데들이 보이는 이제 그런 문제랑 또 많이 맞닿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서구에서 그 이제 뭐 지난번 그 파노스 가르가나스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리스 사회주의자 동지가 발표했던 토론회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시리자 같은 경우가 이제 녹색당 활동가들도 이제 같이 만든 그 정당이었고, 그랬는데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우경화를 하면서 기존의 기후 공약 같은 것도 많이 후퇴를 시키고,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지중해에서 터키랑 그 석탄이 아니라 석유 시추권을 둘러싸고 막 갈등을 벌이는 이런 정도로 이제 오른쪽으로 갔던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혁주의 전략의 문제를 지적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때문에 또 이제 존재하는 것이 일종의 아나키즘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행동 같은 식으로 이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이런 식의 지금 이제 그런 그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벌어졌던 멸종반란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저항 항의 행동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부분이 많고, 그런 식으로 그 거리로 나와서 기존의 그런 NGO들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하면서 진정한 체제 변화가 필요하고 좀더 급진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청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그 운동 같은 것이 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좀 작다고 할수 있지만은, 완전히 등장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작다고 할수 있지만은, 그런 이제 그 운동 같은 것들이 그 발전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방향 같은 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이제 그런 것은 필요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운동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존의 어떤 운동 진영 내에서의 존재했던 그런 약점 같은 것들, 개인적 실천 중심으로 이제 강조를 했던 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 아나키즘적 대안의 일부라고는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식이 아닌 진정한 그 기후위기를 해결할 전략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런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이윤 논리에 도전해야 되고, 이윤 논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계급투쟁의 성장을 해야 되고, 진정한 대중운동의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 운동을 더 전진시키기 위한 주장 같은 것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기후 쟁점이라고 하는, 특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그냥 단순한 단일 쟁점이라고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또 다수 노동계급의 삶에도 그렇고, 단지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여러 차별받는 사람들의 삶, 여성들의 삶, 여성들이 지금 사회에서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다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더큰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 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지금, 향후 훨씬 더 많이 양산이 될 테고,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통으로도 이게 이어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단일 쟁점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광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이게 기후 쪽에서 운동 열심히 한다고 될수 있는 문제가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는, 물론 당연히 그것은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건 이윤 체제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다 하는 대안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좀 넓은 이 전망과 이 방향 속에서 이 계급투쟁 자체를 전진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진정한 그 사회주의, 그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는 그런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우리 국민을 많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요식당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다 멸종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0년, 200년을 둘러싸고 점점 더 기후위기가 심화가 될 테고, 그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차별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막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격화되는 과정, 그 기후 불평등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그런 과정을 거칠 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 위기가 훨씬 더 심화될 때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계급투쟁이 훨씬 더 전진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변혁으로 가냐, 야만으로 가냐 하는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을 둘러싸고 훨씬 더 심화가 될 테고, 이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이그 변혁이냐, 혁명이냐, 변혁이냐, 야만이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 이 저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결정적 순간에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방향으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명적 조직이 중요하다. 역사에서 사실 혁명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혁명이 있었지만은 그 혁명이 성공을 하려면은 그것을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의 투쟁을 진정으로 성장시켜서 노동자 권력을 수립하는 방향으로까지 그 혁명을 더욱더 밀어붙일 그런 준비된 정치 세력이 존재하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문제였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방향, 그런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그 진정한 체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